오늘 제목을 비느하스의 질투심이다. 질투가 힘이에요. 비느하스의 질투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느하스야 일어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김성일 장로라고, 그분이 대우중공업 이사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평생의 소원이 신랑 예배당 가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가서 대충 기도하면 사랑하는 아내의 병을 대충 고쳐주실 것 같아가지고 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그날부터 나가서 세게 기도하고 성경을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늘 읽다가 메모를 끄적끄적 해놨는데 그걸 모아서 책을 만들어서 성경과의 만남, 비느하스에 일어나라,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그분이 교수님이 됐습니다. 그 비느하스에 대한 성경은 오늘 말씀이 보면 아주 짧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용은 짧지만은, 길이는 짧지만은 그 의미가, 뜻이 많은 그런 성경이 많습니다. 우리가 야베스 기도도 보면 몇 절 안 돼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라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기도 한마디를 해가지고 존귀한 자가 되고 지명을 남기고, 그 야베스의 기도는 한 구절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 짧은 한 구절이지만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란, 빚더미, 고통은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셨더라 일어나거든요. 기도 한 구절 가지고 팔자로 고친 사람이 야베스듯이 오늘 비느하스에 대한 것도 비느하스의 질투심. 성경 구절이 오늘 민수기 25장에 짧습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이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랑의 변질이, 변태가,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진노를 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붙어 하나님 마음이 막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라는 총각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하루에 여러분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갈 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경노가 직심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막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날 때예요. 그럴 때 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이 모든 진노를 잠잠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시키고 화목의 직책을 받고, 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서 그 진노를 잔잔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한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질투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질투심은 하나님의 질투심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심. 여러분, 질투라는 게 뭘까요? 질투라는 건 이건 사랑의 또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부 이건 사랑 이야기고 집구석 이야기고 전쟁 이야기고 믿음 이야기고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지독한 사랑을 그걸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혀진 여자는요, 사랑도 안 해요. 질투도 안 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진짜 답답한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그 질투심 있고 격동하는 마음이 있고 불같은 마음이 있을 때 기독교는 불의 역사라고, 엘리야가 열심히 턱심하오니 일어나거든. 열심히 턱심이 뭐예요?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턱심하다. 가슴에 열이, 불이, 열정이 있는 사람, 여러분 큰 성공을 한 분들은 보면요 열정의 소유자예요. 열이 에너지고 열이 조명이고 열이 소독이고 열이 이게 난방이고 다 되는 거예요. 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중국에 가보면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맞이할 때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래요. 그 사람들은 열렬히 이랬어요. 열이 두 번 있는 걸 열렬이라고 깝깝한 것을, 여러분 갑옷을 두 개 입었을 때면 깝깝하다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건 답이 두 개 있을 때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한다는 말은 뜨겁게 아주 불같이 환영한다 이 말인데, 이 질투심이 여러분 이성을 향해서, 엉뚱한 것을 향해서, 남들 잘 사는 것, 부자들을 향해서 질투심이 일어나면 미국의 그 시기처럼 총기 난사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 사랑의 변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질투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아주 여러분 이기적이고,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아주 독보적이에요. 내가 여러분 한 아이를 사랑했다, 내가 총각 때 연애할 때 한 여인을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이라는 건요 생리적으로 독점적으로 흘러갑니다. 사랑은 아주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엄한 놈하고 붙어 다니면, 아따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또 어울리고, 아무 때나 가서 외박을 하면 아따 적응력도 탁월하다, 아무 때나 가서 자빠져 자고, 그래 안 됩니다. 허파 뒤집어집니다. 눈깔이 뒤집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은, 인간들의 사랑이 너무나 변질이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챙기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춘 사람,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이 궁합을 맞춘 사람들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 맞다, 내 뜻을 몽땅 이루나, 마음이 통하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다 통합니다. 마음이 막히면 이게요, 대화가 안 되면, 대놓고 화를 내면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돈이 통하고, 다 통합니다. 피곤한 건 피가 안 통하고, 피가 곤한 걸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피가 잘 흘러가고 혈행이, 이게 그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피가 막히고 피가 고이고 피가 터지고, 그게 전부 여러분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 뭐 그 시기 하다는 건, 피가 흘러가는 파이프가 녹이 썰고 피가 잘 안 흘러가는 거, 거기서부터 성인병이, 고혈압이, 뇌출혈이, 뇌경색이, 심장병이 다 그래 시작되는 거예요.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하다 하듯이, 하나님과 내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니까, 질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여기서 하나님 얘기하는 건 100%를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강아지도 좋아하고 백화점에 가서도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텔레비전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많아 우리는. 그런데 질투하신 하나님은, 내가 강아지를 하나님보다 귀여워하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질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만 좋아해야 돼요. 내만. 다른 데 눈을 주고 다른 데 전화하는 것을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사는 이게요,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골에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은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물이 눅눅하면 물된 동산,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 그런 동산 농사도 잘 되고 사람이 잘, 샘물이 졸졸 흘러가면 산천초목이 춤을 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천초목이 살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고,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푸르고 청청해야 복을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냐면 물을 관리 잘 돼요. 농사라는 것은 물 관리입니다. 물이 많으면 홍수 나서 뚝이 터져서 농사 망치는 거예요. 물이 적으면 가뭄이 져서 논바닥에 쩍쩍 갈라지고 농산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 관리가 농사의 관건인데,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물 관리라는 건 물꼬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갑자기 지금요 일산 신도시에 와가지고 농사 이야기를 하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농사 이야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물꼬라고 있어요. 촌에 가보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감을 때는 물꼬를 틀어막아가지고 물을 갖다 놔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막 비가 오면요, 논에 가가지고 논둑에 물꼬를 튀어 놓습니다,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는 물꼬를 튀어 놔야지. 안 그러면 물이 이빨이 됐을까? 비가 오면 논둑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 난리가 일어나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불이 나면, 여러분, 불난리가 나면 재라도 났는데, 물난리가 나면 싹 쓸어버립니다. 싹 쓸어가기 때문에 이게 물난리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어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이 많은데 물난리가 나면 물천지가 되면 전부 오염, 감염 돼가지고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농사는 물 관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도 지금 얘기해요. 사랑에서 이걸 관리를, 애정을, 사랑을, 관리를 잘 못한 게 이게 변질이 되고 변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잡것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것은 아주 순수한 사랑, 끈질긴 사랑, 지독한 사랑을 질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야, 참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또 붙어 다닌다, 그건 사랑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질투한다는 건요, 지독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를 책임지고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시는 건 좋은데 간섭하는 건 싫어, 간섭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2·8제로 하면 안 될까요? 예? 80%는 하나님이 사랑하겠다 이거예요. 20%는 좀 내 마음대로 냅두라 이거예요. 내가 고스톱도 좀 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적당하게, 그건 내 인생의 최소한의 그 시기. 그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자꾸 우리는 가부식기 하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계산적인 사랑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생리적으로 독점적이니까. 아주 이기적인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지만 보고 싶고, 지만 갖고 싶고, 지 옆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질투시라고 하는데, 성경의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자기의 영혼을 불살른 사람, 하나님의 질투심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이 나를 막 사로잡고 막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막 사랑의 감동을 먹은 사람은 막 불꽃같이 살아가는, 믿음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질투심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식어버리면, 질투심이 식어버리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요. 교회가 욕으로도 뭐고 그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파돼도 그만이고, 하나님을 누가 비난해도 그만이고,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삐뚤어져 버리면, 사랑의 물고 관리를 잘못하면 물이 터지든지 물이 메마르든지, 물고 관리를 잘못한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이 변태가 되고 변질이 된, 이 변질된 사랑, 이 변질된 사랑의 사람들이 미국의 조성이처럼 일그러진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못하면 사람이 개판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 사람이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되, 사랑을 여러분, 사랑 관리가 좋고, 사랑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디 가든지 남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남을 축복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기로먹는 보약이라는데,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요. 잘한다 하고 좋다 하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찬하는 건 기로먹는 보약이기 때문에 어디라도 여러분 축복권을 써먹는 사람이 되지, 시기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그래 빼딱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말이나 따나 그렇게 하죠. 말이나 따나 긍정, 소망, 축복, 낭만, 진치, 항상 잘 될 기다. 지금은 자빠져 자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벌나게 겁나게 복을 주시면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집에 가서도 늘 자녀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참되게 사랑하는 게 어떤 겁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은 모두 다 이게 사랑 이야기입니다. 10계명에 미워하지 말라는 건 제대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건 제대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네 거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탐심을 가지고 헛된 생각을 가지고 일그러진 사랑을 가지면 그게 탐심이 되고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일그러지면 그런 역기능적인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십계명의 핵심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이 일그러지만 이게 질투가 되고, 그 질투라는 건 세상적인 질투는 얼마나 해독작용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을 해코지하고 아주 독이 돼버리는데, 이 십계명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자식들을 천대까지 축복받게 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계명을 가르쳐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저희 교회 장로님 어머니가 8남매를 길렀는데, 여러분 무식하게 농사짓는 아주머니가 8남매를 길렀는데 아들 5이 장로고 딸 3이 권사고 며느리 5이 권사고 사위 3명이 장로고, 아들 농사지으면서 무식하게 키운 아들 5 중에 3명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 어머니가 부흥에 참석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은혜 받은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4대 망할 것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엉뚱하게 오해하면, 미워하면, 죄를 범하면 3,4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면 3,4대 망하는 줄 아세요? 3,4대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나면 씨가 말라가지고 5대 6대쯤 되면 벌 받을 인간이 종자가 없기 때문에 3,4대 거덜난다 이 말이에요. 저주는 3,4대, 축복은 천대까지만.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진짜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대충 가르치면 안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돼요. 짐승을 키우는 건 사육한다 하고 자녀를 키우는 건 양육한다는 거예요.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러듯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해야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사랑을 잘하세요. 사랑은, 사랑은요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나 사랑하나 태진한테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충만하게, 엄마 사랑, 아빠 사랑, 하나님 사랑을, 부흥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은 결혼하면 피곤합니다.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그 허기가, 허파에 마음 한켠에 빵구가 나있기 때문에 그걸 메꾸려고 바람을 피워보고 술을 처마셔보고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허기가, 영혼의 허기가, 마음의 그 빵군한 상태가 사람을 블랙홀처럼 빨아당기는 거예요. 오만 짓을 다 해도 흡족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도 자기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엄마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허기가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받은 만큼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세상의 원리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찍히는 세상이지만은, 제가 여자한테 2번 딱 차이고 나니까요 찬송가 214장이 저절로 암송이 되더라고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나 들고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 대학생이 멀쩡하게 생겼는데도 총을 들고 설칠 땐 이게 막 난사를 해댈 땐 이게 무서운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는 그냥 소리 없는 조용한 아이라니까요. 그 속에 이게 일그러진 사랑은요 폭발할 때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물꼬를 조절을 못하면, 사랑의 수위 조절을 못하면 그런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평소에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을 많이 품어주세요. 스킨십을 하고, 스킨십이 테라피라고 뻘떼기를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게요 허깅 테라피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또닥거려주면 이게 사람이 스킨십을 하고 궁뎅이를 또닥거려주고 아기가 엄마 찌찌를 만질 때 그때 편안한 거예요. 그때가 아주 마음이 안동감이에요. 엄마한테 찌찌 많이 만지고 엄마 찌찌 많이 쪽쪽 빨아먹고 궁뎅이 또닥거려주고 어부바 해주고 할아버지가 널 안아주고 그런 애들은요 가슴이 편안한 거예요. 어디 가도 끌떡거리는 게 없고 어디 가도 뭐 헤맬 게 없는 거예요. 왜? 충만하니까. 요셉이가 인생 후반전을 잘 살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그 요셉에 대한 말씀 보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아빠 야곱이가 늦게 낳은 늦둥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습니다. 야곱이가 늦게 낳은 아들,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떼떼옷을, 꽃가옷을 입혔잖아. 얼마나 이뻤으면 늘 이쁜 동이 예쁜 동이 거의 편애하다시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담뿍 받아놨기 때문에 그 인생 후반전이 꺾어지고 자빠지고 보디발의 집에 시다발이 10년하고 감옥에 2년 썩고 해도 눈도 깜짝하는데 이미 영혼이 부유하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어디 가도 뭐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가슴이 충만하고 사랑이 불렁불렁,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선 사랑하면 상처받는 게 대수예요. 세상 인심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없다고. 세상에선 이게요, 사랑하면 상처받기 십상이지 이게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고 갈등하는 게 쉬운데, 세상에선 사랑을 못 받아도, 여러분 야곱의 부인이 둘인데 라헬과 레아가 누가 사랑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니까 신랑이 야곱이 라헬만 싸고 도는 거예요. 레아는 완전히 천덕꾸러기예요. 얼굴이 완전히 저 자유민주주의가 터치가 돼가지고 얼굴이 총기가 없고 얼굴이 완전히 이목구비가 흩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힘이 없는 상태, 얼굴에 영 힘달구리가 없고 포인트가 없는 상태, 이목구비가 반듯해야 되는데 그러니 레아가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생긴 게 너무나 그 시기에 버리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신랑이 라헬만 싸고 도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 총자가 한문으로 사랑할 총자예요. 아이고 지지리도 신랑 사랑을 못 받는구나. 그래서 남편의 총이 없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총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은총이 물총하고 딱총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신랑 사랑은 못 받아도, 세상의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아도, 윗물은 더러워도 은총을 받으면 돼요.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이 맑으면 돼. 윗물은 더러워도 내 때부터 복에 근원이 되고 샘물이 되고 원천이 되고 허벌나게 겁나게 흘러가면 됩니다. 저는 불신가정에 저 혼자 열심히 들거든요.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지만 지금은 복의 근원이요. 여기서부터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라니까요. 가족 복음아, 부산에 간 포동계 수천 명 복음아, 오늘 아무나 이게 일산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복의 근원이 돼버리면 허벌나게 겁나게 역사하시면 족보가, 계보가, 강이, 물줄기가, 문화가 달라져버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신랑이 얘를 안 좋아하는데 어떡하면 안 좋아하는데, 레아가 지가 어떡하겠어요? 그때 성형을 하고서요 뭐 어떡하겠어요? 지질이 또 구박받고 사랑을 못 받았던 레아였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죽을 때 신랑하고 합장이 된 것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그의 자녀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고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은 잘생긴 이쁜 년 라헬이 아니고 못생긴 그 천덕꾸러기 완전히 얼굴이 흩어진 레아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구원의 반열에 딱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리지널 사랑, 참된 사랑에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사랑이 뭘까요? 이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영광 본체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낮아지신 천박한 인생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그런 마음으로만 몸을 낮추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언더스탠딩 해보세요. 이해하면 되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지. 불쌍히 여기면 되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요즘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집사람하고 너무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혼을 못했지 목사 아니었으면 이혼했어요. 이혼을 못해서 살다 보니 미혼정 고혼정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성질 들어본 걸 집사람 아니고 누가 커버해 주겠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게 인정이 되지. 사실은 성질 급해서만 이혼한 거예요. 그렇게 안 맞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다 힘이 듭니다. 사랑한다면서 상처를 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게, 사랑이란 단을 빼고 어린애를 넣어보세요. 어린애는 온유하고 어린애는 오래 참고 말이 아니 되옵니다. 아 새끼는 못 참아요. 아는 울고 빽빽거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미숙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식들 가슴에 못을 박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우자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섭섭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한다기보다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니까요 쉽더라고요. 이래 집사람이 뭘 잘 못해도 저 대가리에 저 정도 하면 잘하는 거다. 생각을 그래 함부로 그냥 생각을 입장 바꿔놓고 언더 스탠딩 하는 거예요. 아예 내가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고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저 머리 가지고 버티기 작전 한다고 수고가 많다. 성질 급한 남편 따라온다고 참 욕본다. 그래 생각하면요 한 개도 안 섭섭하고 한 개도 고깝지가 않고 집사람이 미워지질 않아요. 불쌍한데 뭐가 미워. 불쌍한데 도와줘야 되지.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힘달구리 없으니까 도와주고,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도와주고, 돈이 안 되니까 도와주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함부로 기대도 안 하고,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도 안 하고, 실망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잘하는 거죠. 그게 요 사랑의 흐름이 물꼬가 틀리죠. 내가 교만 충만할 때는 꼴도 보기 싫고 막 원망이 충만하고, 그런데 물꼬를 낮춰가지고 내 마음의 수위 조절이 되니까 내 마음이 찹찹하고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내 마음이 낮아지니까 집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안 있으니까 막 좋다 이거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는 건 모르겠는데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가대 52주거리에 앉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급하게 여러분 교통사고라도 나고 시댁에 난리 터지면요 내가 성가대 못했습니다. 급하게 여러분 급성 독감이라도 걸리면요 열 펄펄 내면 성가대 52주 성수 못합니다. 내가 52주 성가대 무난하게 순정하게 자리를 지켰다는 건 집구석에 급한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당이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은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내가 집회 다니겠어요. 옆에 간호해야 되지.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은 막 안 아프고 그래 막 미국에서 총 안 쏴지르는 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유학은 안 보냈지만은요 가는 총 쏴지를 염려해서 미국을 안 갔으니까 일단 총이 없으니까 총이 없어야 돼. 총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니까요. 야 이게요 모든 건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고 집구석 이야기고 전쟁 이야기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기운받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리사랑 올리효도라고 사랑받고 기운받고 자란 며느리가 좋은 시어머니가 됩니다. 열받고 자란 건 훨씬 독한 년이 됩니다. 독한 거 그거는요 늘 상처를 받고 구박을 받으니까 억압이 돼가지고 이게 눌리가지고 터질 때는 그냥 내가 시어머니 되는 날 보자. 그러다 시어머니 되면요 시어머니도 죽어버리면 지도 빨리 늙어 죽어버려요.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가슴에 독을 품으면요 얼굴이 일그러져 버려요. 피부가 여러분 화장빨이 안 먹어요. 팍 상해버립니다. 되게 성질을 부리고 이러면요 팍 늙어버립니다. 여자가 암이 걸렸다. 그건 추적 60분 해보면 5년 전에, 8년 전에 되게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우씨. 그때 막 신랑이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때 막 이놈은 지구상 내가 이혼을 하냐 마냐 가슴앓이를 하고 속을 끓고 그때 분노에 이글거릴 때 내가 얼굴이 팍 상해버립니다. 몸의 면역성이 저항력이 뚝 떨어지면서 암이 착 들러붙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기뻐, 바빠, 예뻐 아주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항상 신바람을 유지해야 되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의 수위 조절을 잘하세요. 사랑의 물꼬를 잘 터세요. 사랑이 제대로 엄마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총받고 그런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구약의 수백 가지 율법인데 그 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중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은 뭐냐? 이게 또 자동으로 움직이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몸,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왜 자기를 사랑하느냐?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설계하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이 경륜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자기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고마워요. 자기와 관계된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해주십니다. 친구도 좋고 나는 소프라노지만 알토가 옆에 받쳐주니까 하음이 돼서 좋고 모든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하면 이게요 다 사랑이 이게 확산이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쪼다같이 생각하고 어우 내가 이놈은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어우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숏다리가 돼가지고 어우 난 집구석이 자기를 원망, 핑계, 변명, 저주하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딱 꼴보기 싫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도 싫어져요.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랑의 고리에서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축복하세요. 왜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그러진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사랑의 순서가 사랑의 절차가 사랑의 고리가 제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조금 애로사항은 있어요. 제가 제 설교를 봐도 제가 좀 또라이끼는 있어요. 그래도 그 또라이끼 정도는 괜찮다니까요. 내 또라이끼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도 소이다. 늘 그걸 생각해요. 내까지 거, 니까지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까지 거를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엔드리스 러버, 변함없는 사랑, 지독한 사랑, 질투하면서까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결코 포기해도 안 되고 자학을 하거나 좌폐증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고맙고 내가 이렇게 이만하면 됐다. 내가 좀 말대가리 소리는 듣지만 그래도 뭐 괜찮다. 없는 거 안 되는 걸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와 관계된 것을 저주하면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는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서 축복의 근대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와 관계된 이웃도 좋아지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기를 오늘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사랑이 공경이 됩니다. 이 사랑의 순서를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계 선교 이웃을 사랑합시다. 니나 사랑해라. 자기 속에서 오리지널 사랑이 참된 사랑이 흘러가면 흐르는 사랑은 그 사랑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랑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감동을 시킵니다. 사랑의 수고가 사람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빠릅니다. 사랑이 묘약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엄마의 눈물이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면 왜 가슴이 따뜻해집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랑은 자식이 객지에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밤중에 집에 들이닥치면 고향 땅에 오밤중에 들어가면 엄마가 경찰 편을 들겠어요? 자식 편을 들겠어요? 무조건 엄마는 자식 편입니다. 아가 무슨 몹쓸 짓을 하고 와도요, 엄마는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나 희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이러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비느하스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정시켰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이스라엘이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이다. 이 잘못된 질투심은 그렇게 세상에 아주 해악을 끼치지만은 하나님의 질투심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독점적인 사랑, 지독한 하나님 사랑을 질투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질투한다 이 말은 아주 뭐 다른 데 빼앗길 수도 없고 마귀 새끼한테 가서 우상한테 막 껄떡거리는 걸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말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다윗이 군인도 아니고 베들레헴 들판에 소년 목동 다윗이 양치기 하다가 도시락 들고 형님한테 심부름 갑니다.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골리앗이요, 돼지 같은 놈이 큰 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니까 다윗이 허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의 형님들은, 사울왕은, 장군들은, 군인들은 다 역사의 시대에 물들고 오염되고 감염이 돼가지고 나서만 죽는다 아이가. 와, 진짜 크다. 저 발표만 창자 터지겠다. 아무도 못 나가고 거기서 야합을 타협을 하고 수그리고 있는데 다윗은 생각이 반대로 들어가요. 다윗의 가슴이 불붙듯 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슴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난 게 군인도 아닌 게 흥분이 일어나요. 막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속에 뿔따구란 말 알아요? 마음에 뿔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뭐여, 이 할래 없는 자식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고 죽을래 살래? 다윗이 나서니까 큰 형님 엘리압이 말립니다. 그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네가 지금 군번도 아닌 놈이 어디라고 함부로 솔직히 쫓겨난 게 더위 먹었나? 네가 나설 군번이 아니여 퍼뜩 집에 가라. 큰 형님이 집에 가라 하니까 다윗이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의 마음 속에 여기 보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분노.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가슴이 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런 할례 없는 자식이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가슴에 막 격동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무도 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마음. 가슴에 뿔따구를 아실랑 모르겠다 이거. 가슴에 뿔이 나고 뿔따구가 막 솟아나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격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짱돌 하나 들고 나서가지고 원샷에 골리앗 맞박에 정토원에서 잡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뻐하십니다. 세상 목자들은 다 지 목숨 챙기고 들판에 와서 양 풀어 나놓고 찜질방 가서 자빠져 자고 막걸리나 마시고 고수도배나 치는데, 니는 좀 마음이 다르다. 이걸 시편 78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양새끼 지키는 거기서 스카우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양새끼 몇 마리를 네가 지극정성으로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지키니까 가슴이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건 내가 절대 눈뜨고 못 본다. 죽여버린다. 왜? 그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야. 사랑은 외통수로 흘러간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도전하는 놈은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고 뿔따구가 일어나고 막 거룩한 어분이 솟아나니까 뭐 앞뒤 좌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무기고 컨디션이고 신체고 상관없어요. 니는 자식아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니는 무시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난다니까 덤비라 이 자크사. 그때는요 밥풀떼기를 던지도 그 새끼 자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내 이 속 터지는 심정을 아무도 몰라주는데 다윗하고는 통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다윗을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 소년 목동 다윗을 스카웃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매로 맡기십니다. 여러분, 큰 사명을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세요. 이 시대 하나님이 어디에 질투하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걸 생각해요.